예, 안녕하시죠. 권시윤 오빠입니다. 아, 오늘은 좀 일이 일찍 끝났어요. 사실은 이 철원에 조그마한 가게가 하나 오픈 예정에 있어가지고 닥터 공사를 우리는 하러 갔었죠. 우리 최고 기술자 닥터에 대해서 최고로 기술이 좋으신 우리 오야지하고 같이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장소인의 철원에 있는 피자리아라는 가게에서 간단한 닥터 작업 공조 시설이죠. 그걸 했지만 그게 어제부터 했어요. 별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최고 기술자 변 사장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거기 또 점주이신 여성 아름다운 분 그분을 만나 담소 좀 잠깐 나누고 그분의 얼굴을 스케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스케치를 하는 중이고요. 아침에 이게 나가 내일 아침에 가도록 하고 저는 또 작업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는 거를 하죠. 검은 모자예요. 검은 모자. 요즘 검은 모자 유행인가 봐요. 검은 모자를 쓰셨고 이 전체가 검은게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합니다. 꼭 검은 모자라고 해서 다 검게 칠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안 쓴 얼굴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스크를 항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죠. 머리 길어요. 머리가 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어깨가 있으면서 이 마스크를 우리가 언제쯤 벗게 될까요? 마스크를 벗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자를 전체를 감게 칠하면 모양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스케치상으로서는 이렇게만 하게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영어가 막 써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생략합니다. 됐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에 눈동자 있고요. 저쪽 눈은 살짝만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전체 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을 곳이라고는 없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수정할 것도 없네요. 여기 쌍꺼풀이를 이렇게만 하면 끝납니다. 예, 겉눈썹도 안 보이고 언젠가는 이 마스크를 벗으신 얼굴을 그린다면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 지금은 아쉽게도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네. 짠짠짠 할 것도 없이 그냥 사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인을 여기다 합니다. 예. 장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예,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물론 21년입니다. 네. 아직 저희는 이분의 성함을 모릅니다. 다만 철원에 있는 피자리아고라는 자그마한 가게 오픈 예정에 오픈을 앞두고 있는 곳에 점주 되시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저에게 구독 하나 눌러주셨고요. 저도 답례로 스케치 한 장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종종 어린이분이나 다른 분들의 사진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 스케치에 올려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본은 제가 날짜별로 잘 간직하고 있다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내드리고 또 제가 그쪽으로 일 가게 되면 원고를 직접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